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떡할 거야? 최근 온라인에서 이런 질문 접한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대체 이게 왜 유행이지? 싶은 분도 직접 질문을 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 트위터 사용자가 올린 바퀴벌레가 되면 어떡할 거야? 질문에 대한 부모님 반응 게시물은 무려 2,60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관련 콘텐츠도 약 2만 5천여 건에 달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어요. 이후 너도 나도 부모님께 질문을 해보며 반응을 확인하는 게 유행처럼 번졌는데요. 부모님께 물었더니 밟아 죽인다, 약 뿌린다 등 가차없는 답변이 돌아왔다거나 헛소리 하지 마라, 꿈 꿨냐 같은 냉철한 답변이 돌아와 웃음을 자아내고요. 너인 거 알면 보호해줘야지, 사랑해줘야지, 나도 바퀴벌레가 될게 등의 따뜻한 답변으로 예상치 못하게 감동을 받았다는 네티즌도 있어요. 이런 바퀴벌레 질문이 인기인 까닭으로는 쓸모없고 박멸의 대상인 바퀴벌레가 되어도 나를 사랑해줄 존재가 있다는 것에서 감동과 위안을 얻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사회적으로 커진 고용 불안정성과 Z세대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사회적 도태에 대한 불안이 한몫했다는 겁니다. 불안함이 커지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만큼은 쓸모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며 위안을 받는다는 거죠. 또 최근에는 애인이나 좋아하는 아이돌에게 물어보며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MBTI와 결합해서 T와 F의 답변 차이, 이런 식의 콘텐츠도 대거 생산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우리나라 인구 소멸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죠. 학력 인구 감소로 초등학교 폐교도 증가하면서 지방 시골 학교는 더욱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지난 8일 한 외신은 한국 인구 위기와 관련해 시골 학교들이 학생 부족으로 생존 위기에 놓인 현실을 조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외신은 강원도 철원군의 한 초등학교를 언급했는데요. 학교는 학생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몰렸다가 올해 3월 전교생 17명으로 어렵게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학교의 교장은 시골 작은 학교들이 인구 위기의 해법이라는 신념에 따라 강원도 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입학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폐교를 막으려고 팔방으로 뛰어다녔다고 하는데요. 외신은 폐교 위기를 모면했지만 장기 전망은 암울하다고 지적했어요. 지난 10년 사이 철원군의 초등학생 수는 2,687명에서 1,832명으로 줄었는데요. 외신은 한국에서 시골 학교 수의 감소는 1960년대와 70년의 급격한 산업화에서 비롯됐다고 전했어요. 이 시기 농어촌 젊은이들이 대거 일자리 등 좋은 여건을 찾아 서울과 다른 대도시로 이주하는 현상도 발생했는데요. 외신은 전국의 시골 초등학교 수가 1982년 약 5,200개에서 최근 약 4,000개로 줄었다고 전했어요.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는 1,362곳으로 전체 초등학교 6,163곳의 22.1%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전교생 3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지난해 512개교로 초소형 초등학교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어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퀴벌레로 변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